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또 시장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박병창 부장님도 사실 모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정이 바빠. 아, 바쁘세요? 토요일마다 뭐 하는 일이 아, 있어. 뭔 일인지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 네. 피부가 많이 완전 빠져요. 그을 넣으셨어요.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제 미국 시장부터 살짝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미국 시장은 반등 시도를 좀 했지만 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0.26% 하락이고 장중에 1% 정도 상승했었는데 여전히 매물이 있는 상태이고요. 다우는 0.75% 하락, S&P 500이 0.58% 하락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다우존스 운송지수를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데 다우 운송지수가 급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급락 후에 장중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하면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먼저 급락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약5% 이상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넷플릭스, 페이팔, 줌, 리비안, 루시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했고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의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시스코입니다. 시스코? 네, 시스코가 13.7% 폭락했습니다. 아니, 맨날 십몇 퍼센트, 이십몇 퍼센트 하나씩 나오네. 돌아가면서 하락하고 또 시스코도 뭐야? 시스코 뭐 하는 회사죠? 통신주입니다. 통신 장비죠. 안 돼. 네, 그래서 통신주들이 연동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5G는 아니겠죠? 오늘 전반적으로 그렇지. 네, 시스코는 5G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통신주가 하락을 하면서 시스코 시총이 높기 때문에요.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하락을 하면서 전부 다들 뭐 그동안 잘 지켰던 것도 뭐 나만 하락하냐? 아, 같이 하락해야지. 뭐 군대에서 이런 줄 분위기. 받다 맞는 느낌이에요. 상병부터 줄 받다. 상병 마로봉부터 나와.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예,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락을 하고 있어서 네. 어떤 그런 하락에 좀 마무리 좀 돼야지 변동성이 좀 멈추는 그런 상황이 좀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다음 주 베스트 바이, 뭐 베이시스 이런 실적 발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걱정을 하는데 일단 먼저 월마트나 뭐 타겟 이런 데가 크게 맞았기 때문에 크게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좀 걱정스럽게 실적 발표 시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1.28% 하락해서 2,592포인트고요. 나스닥이 뭐5%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됐기 때문에 2% 정도 하락을 하다가 소폭 반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낙폭 축소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2,59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0.89% 하락해서 863포인트에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급락을 보고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 낙폭은 축소되었습니다. 2차 전지 쪽이 가장 강세였고요. 제가 아침에 참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내외로 하락할 거다? 어제? 네.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어제 뭐 그렇게 아니, 누가 했다고 그러면 했었죠. 어제 3% 빠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 있었어요? 아유, 지나고 나서 나 이런 건난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해. 아니, 맞은 사람 있으면 칭찬해 주는 게 맞지. 아, 그 옆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아, 섭섭합니다. 하여튼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2차 전지 쪽이 가장 강세였습니다. 네. 대답을 안 하잖아. 네. 2차 전지가 강세였던 것은 LNF가 대규모 수주를 대박 해서 났더군요, 네, 초강세였고요. 7조. 네. 네. 시총 2위. 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은 실적을 동반한 성장 섹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면서 네. 이쪽이 계속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소비주들이 약세였죠. 그래서 가전, 의류, 면세점, 엔터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리고 EU에서 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400조 투입한다는 뉴스가 어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네. 태양광과 풍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아, 어제 LNF도 많이 올랐고 LNF가 8% 올랐거든요. 나노신소재 10% 넘게 올랐죠. 맞습니다. 네. 나노신소재 신고가입니다. 제가 보내주셨다는 공시 드렸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신고가 쓰고 있죠, 지금. 아휴,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네. 좀 전에 정프로님 말씀하신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숫자로 어제는 제가 써오지 못했고 시간이 없어갖고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내서 최근 한달 동안 나스닥이 4% 정도 하락했을 때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와... 그 다음 날 우리 시장이 어떻게 하나, 둘, 움직였냐? 서희, 너희 다 쎄?
3% 이상이? 6번. 아, 이걸 못 세세요, 형님? 6번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그래. 근데 뭐라 그랬어? 다 세라며. 6개야?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해. 6개구나. 아, 어떻게 해, 형님. 아, 그리고 또 허너, 두이, 서이, 너이.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안 나온 게 정말 다행입니다. 오징어 육개장이죠? 7회부터가 네. 기억이 안 나네. 네, 여기서도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나스닥이 하락하고 그것을 본 다음날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드린 건데요. 낙폭이 작죠? 가장 큰 특징은. 미국에 비해서 낙폭이 작은 중이고요. 네? 네. 훨씬 나아요. 네. 훨씬 작습니다. 저거로 저기 나스닥 기준으로 2% 3% 오르는 날로 해가지고 코스피도 한번 보여줘요. 그럼 이제 한 30개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땠는지. 못 올랐지 우리는. 네, 상대로 좀 작을 수도 네. 있겠죠. 또 하나의 특징은 나스닥이 급락하고 그 다음날 우리가 반등이 약한 날은 중국이 약한 날입니다. 중국 시장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1% 전후 1% 내 안으로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하고요. 중국이 약하면은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한 1.2, 1.5 요 정도에서 마감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는 나스닥 대비 우리 시장이 그 하락폭이 좀 작은 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1월, 2월에 해외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이 급락이 있었고요. 가격이 하락폭이 훨씬 더 컸다라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국내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나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 또는 액티브의 거래 빼고는요. 강력한 매도가 또 있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낙폭은 좀 작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을 이걸 보여드리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미국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되면 우리 시장이 좀 반등 시도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도를 좀 하고 또 저가 매수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미국이 확 빠져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좀 더 빠지고 요즘 이제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 시황은 기존의 악재는 반영되었다라고들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결국은 물가입니다. 5월, 6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요것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가운데 악재에 민감한 그런 상황 속이라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이제 등락하고 있지만 이제 저점 수준은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점 수준은 비슷한 수준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는 박스권 하단 붕괴 후에 다시 2600포인트 정도까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수 자체는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계속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다만 종목별로는 저점에서 반등하는 것들이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실적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바꾸는 그런 부분보다는요. 섹터별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은데 22일부터 다보스 포럼이 있고요. 중간에 수요일날 FSC 회의록이 발표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와 베스트바이, 메시스 이런 좀 정보들이 실적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좋지 않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좀 우려의 재료인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FOMC 회의록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강력한 워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보스 포럼에서는 늘 그랬듯이 신사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예전에 뭐 4차 산업 뭐 이런 거 같은 큰 그렇습니다. 테마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도 많이 변했고 뭐 전쟁과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이제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번에 시장이 또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뷰도 변했고 그리고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변했고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을 끌고 갈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 또는 수급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정책들이나 이슈가 나오고 나서 반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옐런 장관이 G7 재무장관 회의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간 정치적 발언이었고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일부 폐지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좀 있는 편이고요. 연준의 제일 중요하게 요걸 제일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2%잖아요. 이거 높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좀 높여놔야 되지 않겠냐.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게 틀렸을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지금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G7 재무장관 회의의 안건의 제목들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고유가 식량난 인플레이션 대책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루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를 좀 하고 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을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반대 급부로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EU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서방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면 러시아에서 물러나겠느냐, 오히려 좀 장기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법인세 3%포인트 인하 추진한다는 뉴스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국회에 가서 입법 처리하고 통과하려면 통과된다 하더라도 2023년 내년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제 뭐 친기업 정책 그렇습니다. 같은 것들. 예, 예. 과거에 그 미국도 이 세율을 올리면 시장은 좀 안 좋게 반영을 많이 했고요. 네. 세율을 낮추면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낮추면은 시장에서 좀 호재로 받아들인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400억 달러 지원한다. 그리고 G7 지금 재무장관 회의에서 재정 자금으로 184억 달러 지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해서 피해 복구를 한다면은 대부분 이제 건설 중장비 쪽이 수혜를 좀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전에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유럽연합에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하겠다. 기존에 신재생 에너지 의존도를 2030년까지 40%까지였는데 더 높여서 45%까지 전환하겠다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굉장히 많이 지금 또 빠져 있잖아요. 요즘에 또 다시 한번 또 이런 소식과 함께 반등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뭐죠? 테슬라가 S&P에서 ESG 지수에서 테슬라를 제외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ESG 지수에서 제외된다. 예. 그러니까 뭐 환경, 사회, 뭐 지배구조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인데. 예. 근데 환경으로 보면 테슬라가 가장 그렇죠.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아주 격렬하게 지금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예. 이거 가지고요. 우리가 친환경 차인데 예. 우리가 빠진다는 게 말이 되냐. 제외되는 이유는 뭔데요? 그러니까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탄소 저감에 대한 의지가 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오너에 대한 사고를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버넌스? 네. 뭐 직원들에 대한 뭐 좀 대우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조금 뭐 문제가 되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아마도 지금 이제 이게 나오고 나서 테슬라 주가로 많이 빠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론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수급상으로는 이런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SG 관련 인덱스나 펀드나 ETF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어떤 종목이 MSCI 지수에서 편출된다든지 ETF에서 편출 빠지면은 그냥 기관들 다 팔잖아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전 세계 어마어마하게 ESG 관련 펀드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국민연금도 ESG 펀드가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빠지면은 테슬라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미 반영은 상당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표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이런 소식을 접한 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팔았겠죠, 사실은요. 그래서
뭐 공매도를 또 했거나 이랬었을 가능성도 사실 있고요. 이런 정보 때문에. 근데 요 뉴스가 테슬라의 수급적 요인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뉴스이고요. 이런 게 나오면 전반적으로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요. 지금은 S&P에서만 제외시켰잖아요. 근데 뭐 모건스탠리라든지 다른 IB에서도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려가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엑손모빌든 들어가고 맞습니다. 우리가 네. 빠지냐 이 사기꾼들아 뭐 이러면서 강하게 지금 항의하고 어디서 뺐다고요? S&P에서 S&P ESG 지수가 예.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럼 네. 좀 있으면 공시 나올 거야. S&P 사버린다. 이런 네. 테슬라 근데 빠지는 건 조금 약간 상식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 어쨌든 전기차 대표 업체인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오히려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지지 안 하고 공화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정치적 발언까지 하고 있어서. 조선 나이키님이 이렇게 썼네. 네?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다. 조선 나이키. 돼지고기는 못 먹습니다. 돈가스 먹으러 가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어제 하나금융 투자에서 자동차 쪽 분석이 나왔는데 진짜 평소 제 생각과 비슷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하나금융 투자의 자료입니다. 지금 자동차의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은 생산 차질로 인해서 Q가 감소된다는 판매 감소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기대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 향상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Q와 P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Q가 감소되고 있는데 Q는 좀 올라갔다. 이거 무슨 표현이냐면요. 현대차와 기아의 기준으로 글로벌 재고가 1개월 수준뿐이 없는 정도로 지금 생산이 지금 차질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판매는 현대차가 10%, 기아는 2%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판매 가격은 최근 3년간 19%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P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업황 반전은 차량용 반도체 부품 조달인데 이게 만약에 가능해지면 결국은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Q가 늘어나죠. 네. 그런데 P를 뺄 거냐라는 거예요. 시차가 발생이 될 거라는 거죠. 즉 생산은 정상화되는데 올린 가격을 그러면 다시 빼줄 거냐 금방. 우리 유가처럼. 우리 WTI 선물이 오르면 정유사들 이렇게 우리 자동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 유가 오르잖아요. 오를 때는 빨리 오르는데 우리 그런 불만 많지 않습니까? 내릴 때는 빨리 안 내리잖아요. 네.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선물에서 선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자동차 쪽도 생산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가격이 올린 가격을 빨리 빼지 않고 서서히 뺀다. 그렇다면 결국은 수익성이 좋지 않겠냐. 이런 논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한 논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나오는 이제 자료들은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데 4월에 유럽 시장 전체 자동차 판매가 20%나 줄었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요. 네. 그런데 현대차는 14%, 기아는 13% 판매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전체가 20%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절대 수는 줄었겠죠. 네. 비중에서. 네. 전체가 20% 빠졌는데 오히려 현대차하고 기아는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늘었다는 특이한 거네요. 예, 예. 굉장히 선방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추이로 봐서 본다면은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 부품 조달 생산 차질이 지금 해소되는 과정이 된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예, 네. 이익이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의 보고서가 하나 있었고 가능한 스토리라서 그냥 말씀 좀 드려본 것입니다. 네. 아, 요거는 뭐 제가 오늘 차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뒤에 오늘 차트를 여러 가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중요한 버크셔웨이에서 그래서 요 워딩이 재밌고 중요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월에 연례서한에서 버크셔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채 지난해 마감했고요. 그런 이유는 전쟁 자금을 쌓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주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례서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워딩을 잘 보세요. 투자할 가치주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 연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연말에 보유 현금이 1467억 달러였는데요.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1063억 달러 약 27% 줄었다고 합니다. 약 50조가 감소가 된 거거든요. 이 50조를 뭐 했냐? 주식을 샀겠죠. 이쪽을 찾겠죠. 그래서 버크셔웨이에서는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이제 기회로 좀 보고 있지 않냐. 뭐 샀는지는 좀 지난해 나오죠. 뭐 지난해 나오는데 이미 밝혀진 거는 이제 정유주 많이 샀고요.
원자재 샀고 애플도 추가적으로 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사고 있습니다. 네. 야, 현금 보유가 1467억 달러면은 대충 1300원 곱하면 저게 얼마인 거예요? 170조? 170조 현금 보유하고 있어? 네. 왜요? 주식도 있고? 아, 저는 이제 이런 뉴스 볼 때는 너무 저 스스로가 자기감이 생기지만 네. 170조잖아요. 네. 그중에 한 1억 달러만 나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근데 이게 참 바보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생각인데. 아니, 누구는 1억 달러가 아니라 10억인가 뭐 15억 주고 점심 한 끼 먹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참 의미 없는 생각입니다. 네. 티도 안 날 텐데 저도. 자,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여러분이 주말에 혹시 다운로드 받아서 그림 감상, 저는 차트를 항상 감상한 듯이 직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러 막 그렇게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 이렇구나 지금 상황이. 네.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몇 가지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입니다. 2018년 12월에 3.24% 고점이었고요. 이번에 3.15% 정도 고점으로 지금 2.8%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등락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살짝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은 패드의 연준의 대체 대조표의 자산 규모입니다. 채권 보유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죠. 지금 이제 양적 긴축이 경기 침체와 위기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회색선으로 세로선들이 있죠. 이 세로선들이 연준이 대체 대조표 축소하고 나서 이런 위기 상황이 자꾸 발생이 되더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냥 보여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개인적인 팁을 드리면 연준의 대체 대조표에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 그만큼 풀었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여기에 1조 달러 정도의 밑에 있다가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3조 달러까지 올렸었어요. 그랬다가 2018년 19년에 다시 줄였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을 다시 3조 달러 다시 1조 달러대로 이렇게 떨어뜨릴 거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네.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장이 이미 이런 이 정도의 유동성에 익숙해 있는데 그것을 싹 빼버린다? 그렇게 연준이 행동하지도 못할 거고 시장이 그걸 절대로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점진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하지 않을까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시장에서 아마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에 보면은 CPI입니다. CPI도 정말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보면은 2020년 팬데믹 이후에 그때 1%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도 둔화된 적이 없습니다. 한 네. 번도. 한 번도 둔화된 적이 없이 이렇게 있다가 지난 4월에 한번 소폭 둔화된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 못 믿겠다. 5월, 6월을 더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의 지금 가장 큰 우려이고 핵심 지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둔화되는 것들을 시장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화면은 러시아입니다. 오늘도 올랐더라고요. 러시아. 예,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지수예요. 예, 러시아 TRS 지수인데요. RTS. 예, 이게 급락한 이날이 전쟁 발발한 날이고요. 그 전부터 전쟁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1,400포인트부터 빠진 거거든요. 근데 23일 날도 뭐 반등 줬다 요 정도 있었어요. 이게 1,240포인트인데 지금 오늘도 2.7%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지수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제가 요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 올랐네. 저점 대비. 그냥 원위치 지수가? 했습니다. 전쟁 직전까지는 원위치 네. 다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거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인도네시아 때문에 지금 이따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 화면은 WTI입니다. 유가가 130달러. 전쟁 직전에 90달러 선에서 100달러 사이에 있었거든요. 이게 13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00달러 전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가는요. 그다음 니켈 가격입니다. 오늘 반등은 했지만요. 어마어마하게 폭락해 버렸구만. 예, 폭락을 했죠. 니켈 가격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요 니켈 가격하고 러시아의 TRS 지수하고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인도네시아 지수입니다. 요건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2021년 6월서부터 이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2021년 6월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계속 올랐죠. 우리하고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우리 시장하고. 이게 왜 그랬을까? 원자재? 외국인들이 원자재 자원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IT 국가 대만과 한국에서 돈을 빼서 리밸런싱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산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죠. 주요 원자재까지 급락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함유 수출 재개한다고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코이. 그런 부분들 생각을 같이 한번. 아, 함유 다시 나와요? 네,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화면은 달러인덱스입니다. 달러인덱스 105포인트 레벨까지 갔는데 이게 20년 만에 최고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살짝 아래에 떨어져 있고 최근에 살짝 둔화된 모습입니다. 지금은요. 그 정도 상황이고요. 자, 이 달러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간 배경에는 유로화가 계속해서 떨어졌죠. 이렇게요. 유로화가 계속 떨어졌고. 아, 유로화는 계속 하락이네요. 예, 계속 유로화는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유로화가 다시 오르고 달러에서 떨어지고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차트를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야, 저거 1:1 넘어서 저 역전될 뻔했구만. 네. 어마어마한 거. 유로랑 달러가. 네. 유로가 예전에 1.5 막 이랬어요. 그렇지. 1.4. 그때 막 1달러당 아 1유로당 1.5달러 이렇게 이제 갔었다가 예, 예. 유로가 훨씬 비쌌죠. 예. 그다 지금 이제 거의 1:1까지 들어왔다는 예, 예. 거죠. 1.03까지 엄청나게 약세로 간 거죠. 지금요. 그다음 화면은요. 중국이 위안화입니다. 4월 중순부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폭락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예, 예. 위안화 예.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언제부터냐면 4월 중순부터거든요. 이게 상해 도시 봉쇄입니다. 상해 동시 봉쇄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게 살짝 좀 떨어지고 있죠. 밑으로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는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위안화와 같이 우리 원화세가 계속돼서 1292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떨어져 있어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를 하루 샀다가 하루 좀 팔았다가 요즘에 계속 팔다가 좀 사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이런 환율의 영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추이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바뀌면 곧바로 시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추이를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이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고 숫자로 매일매일 이걸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차트를 한번 보십사 하고 그림으로 감을 좀 익히는 예, 예, 것도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나스닥의 월봉입니다. 나스닥의 월봉이거든요. 월봉. 네, 중간에 동그라미 표시해놓은 첫 번째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가 2018년 말서부터 있었던 양적 긴축을 했을 때예요. 미국이 양적 긴축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락을 했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이고 이번에 맨 끝에 있는 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맨 끝에 있는 1월부터 하락을 했어요. 미국은요. 그래서 제가 미국은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 1월에 하락은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하락을 했고요. 2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네. 3월에 반등을 했고 4월에는 양적 긴축한다고 하락을 하고 그리고 4월 말과 5월에 가서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네.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아주 순차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밑에 보면 거래량이 있잖아요. 예, 예. 거래량이 예. 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 거야. 뭐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네. 엄청 차이 나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죠? 이 월 그러니까. 월별로? 월이니까 뭐 제가 고까지는 지금 제가 빨리 판단을 못 하고 맡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예. 갑자기 예를 들어 어떤 달은 막 100억 달러 하다가 어떤 달은 10억 달러 이렇게 거래가 될 수가 있나?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차 거래량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 정프로의 지적 예리했군 또. 예,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요거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네? 여기 2018년도에 빠진 음봉하고 지금 빠진 음봉이 굉장히 크잖아요. 차트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네. 이 퍼센테이지는 비슷합니다. 이때 -15%에서 종가에 -13% 끝났고요. 이것도 -15%. 지수 자체가 이제 높았으니까. 예, 이게 네. 지금 이걸 이제 지수에서는 차트의 이제 시각적 오류라고 하거든요. 네. 많이 올라가면은 빠진 것도 이렇게 더 크게 봉이 커 보이는데 퍼센테이지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시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미국의 지금 최근 4개월 나스닥의 최근 4개월을 이렇게 볼게요. 요 폭하고 우리의 지금 최근 4개월의 폭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지금 작은 봉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1월에 있었던 장대 음봉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 2,587 뭐 요 정도인데 2,607포인트가 2017년도 고점입니다. 2017년도에 가격이 있잖아요. 거기에 고점 라인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서 지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유가는 어디까지 와 있나, 환율은 어디까지 와 있나, 그게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치우쳐 있나 이런 네. 부분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보여드리는 거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인도네시아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져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저렇게 계속 올랐던 것은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올랐던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여기서 이제 이미 음봉을 주었고요. 그래서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반대급부의 현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생각은 하고는 있어야지 네. 가능성이 나타나면은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건지 전략을 가져갈 건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러면 네. 이번 주 박병창 부장님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더 다시 한 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네. 주신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 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